잉글랜드 현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노스웨스트 더비 패배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비난의 대상은 솔샤르 감독과 구단 의료진 마커스 래시포드의 장기 부상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연 래시포드의 부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들이 왜 비난받고 있는지 현지 기사를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입니다. 축구계의 다양한 가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가십,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여러 언론의 기사를 통해 과연 이 가십은 믿을만한지, 연결되는 또 다른 소식은 있는지 분석해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축구 이슈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래시포드는 지난 1월 16일 울버햄튼과의 FA컵 64강 경기에서 후반 18분 교체 투입된 후 35분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캔 결과는 등과 허리 쪽에 이중 피로골절, 짧게는 6주, 길게는 8주가량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당초 래시포드를 쉬게 해주려 했으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결국 투입했고 부상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래시포드의 등 부상이 이날 갑자기 바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래시포드는 몇 년 전부터 고질적인 등 부상을 안고 있었고 항상 멜막 디바이스라는 골절 치료기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혹사로 인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장기 부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골절상으로 장기간 팀을 떠나 있었던 전력이 있는 전 토트넘 미드필더 제이미 오아라는 래시포드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솔샤르 감독과 의료진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메디컬팀이 래시포드의 출전을 허락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선수를 좀 더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등부상을 입은 바 있는 로빈 반 페르시는 래시포드의 결장 기간이 4달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의 텔레그래프에서는 래시포드가 지난해 2월 리버풀전에서 조던 핸더슨과 충돌한 이후 11개월 동안 발목에 부서진 뼈 조각이 떠다니는 상태에서 경기를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팀을 위해 계속 경기에 나섰습니다. 의료진에서 분명 찾아냈어야 하는 부상이고 출전을 막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과 팬들은 맨유가 22세의 어린 선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본인의 출전 의사가 강하더라도 메디컬 팀과 감독이 만류하고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해 부상을 더 키웠다는 거죠. 맨유에는 또 비슷한 상황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해리 맥과이어죠. 작은 엉덩이 근육 파열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부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나 이 또한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맨유는 래시포드를 잃고 겨울이적 시장에서 긴급 영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옹의 무사 덴벨레와 함께 올여름 PSG와 계약이 종료되는 에딘손 카바니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체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돌아봐야 할 때인 듯합니다. 이어질 맨유 관련 소식도 오늘의 가십을 통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축구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 김정이었습니다.